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온 거야? 너 어디 다쳤어? 아, 무슨 일이야? 너 누구랑 있었어? 설마 너 여자 생겼어? 그래서 외박한 거야? 무슨 헛소리야. 아, 그럼 무슨 일인데? 어? 아, 외박은 왜 한 건데? 네가 내 마누라야? 뭘 꼬치꼬치 캐물어? 아니, 아 집에 있던 개가 나가도 걱정하는 게 어? 당연한 건데. 뭐? 당연하지. 그건 반려견이잖아. 가족 같은 반려견. 야! 아니, 눈앞에서 이렇게 맨날 알짱거리는 놈이 사라졌는데 그럼 뭐 걱정도 안 하냐? 그게 사람이냐? 아, 근데 너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.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, 뭐야? 너 진짜 왜 그래? 정신 좀 차려봐, 짱돌. 들어가 쉬어라. 왜 저러지? 내가 뭐 잘못했나? 괜찮으십니까? 검찰에 이틀 있었던 게 20년 산 것보다 힘든 것 같아. 소식 듣고 걱정돼서 왔나? 예, 그런 것도 있고 지난 몇 달간 중국을 뒤진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. 뭐 좀 얻었나? 의열단은 박명주의 손녀 행방을 찾았습니다. 그 손녀의 이름이 최매용이라고 하지 않았나? 그 여자의 전 남편을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그 여자의 한국 이름은 권정이라고 합니다. 바로 이 여자입니다. 권정이를 한국으로 이끈 사람은 김순천이라는 여자고 현재 한국에서 골동품점을 하고 있습니다. 김순천? 선생님, 알아냈습니다. 뭘 말인가? 지난번에 그 삼대목을 들고 온 남자 말입니다. 그 남자에게 보물을 판 사람이 윤영수라는 사람이었다고 허비서가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?